남매가 13남매이고 이제 부모님 계시고 저희 집 기본이 10인분이거든요? 이 손버릇이 10인분에 맞춰져 있으니까 보라 씨는 진짜 대용량의 운명을 타고나셨습니다. 와 끝났다. 컴퓨터 두 개 켜놓은 거는 내가 볼 때는 주식 투자하시나? 오늘 점심시간이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어, 대표님이세요? 그 저번에 애플망고 보내주셨잖아요. 그 저번에 애플망고 보내주셨잖아요. 애플망고? 네. 혹시 호주 칼립스망고 들어오나요? 작년에 3월까지 괜찮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일에 한번 들어오고 15일에 한번 들어오고. 네. 사업해요? 네, 새로 시작했어요. 진짜? 네. 어떤 사업을? 제가 온라인에서 제철 과일들 판매하고 있고. 아, 진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CEO셨구나.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그 CEO였거든요. 사업을 하는 게 항상 꿈이었었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실현을 시키지 못하며 마흔대서도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직원 제 7번 여동생 한 명이고. 아, 여동생하고 같이? 네. 지금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됐고. 국가 사업에 선정이 되셨다는 거는 네. 이건 정말 철저하게 본인의 능력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진짜. 저도 처음 해본 일이라서 진짜 할 일도 많은데 막 저런 책도 읽어가면서 막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지? 영수증? 어, 이거 뭐야? 영수증 정리 직접 하세요? 그럼요, 저런 것도 다 해야죠. 가 영수증을 다 채워. 그러니까 회계 팀장까지. 감사합니다. 혼자 영업 재무 그 다 하시는 거예요. 기획까지. 아 저 뭐까지 호주에서 칼립스 망고 막 이런 게 있다고. 네? 이러면 진짜 일 많은데. 아 맞다. 아 그거 해야 된다. 사업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파트를 지금 혼자 다 하시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어린 시절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도운 사람들 중 누군가는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진짜 너무 잘 돼서 많은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아이고 마음도 이렇게 예뻐.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해 매출 났을 때 거기에 일부분을 다 기부를 했어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또 기부도 했습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세상에. 나만 위해서 하지 말고 좀 남들을 위해서 좀 하자 이런 마음이 컸거든요. 이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실천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도움을 받긴 쉽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사회 갚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기특하네. 아, 배고파. 뭐 좀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지금 막 저렇게 하다 보면 막 밥 거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먹어볼까? 먹어볼까? 오, 뭐야 이게? 라면 먹는 거야? 네, 라면. 오늘도 라면이네. 아이고. 아, 우리 대표님이. 라면만 먹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업그레이드 하죠. 뭘? 어떻게?
이거 뭔지 아시죠? 아, 라조장이구나. 라조장 너무 좋아하는데. 라조장은 요즘 애들 많이 쓰죠. 진짜 이 감칠맛도 있고 맵고 짭조름하고 정말 맛있어요. 치트키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맛있겠다. 라조시 한 스푼. 라조시 한 스푼. 그럼 라조장 저렇게 넣고 안에 스프도? 네, 스프 그대로 넣고 라조장도 그냥 넣고요. 됐어. 1월 9일 12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됐다. 라게장이네요. 라게장. 라게장. 어, 뭘 또 넣습니다. 뭐야? 식초를 넣는다고? 식초를 넣어요. 짠맛이 중화되죠. 네, 살짝 짠맛도 중화되면서 진짜 맛있어요.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봐. 이게 갑자기 맛이 확 홍콩으로 가요. 우육면 스타일. 다른 나라로 가고 싶으면 이제 고수 넣는 거예요. 어, 그럼 동남아로 넘어가는구나. 홍콩 거쳐서. 라면에 김치야. 김치지. 아, 이거는 못 참지. 이야, 야무지게 잘 먹네. 쌈바라서. 아유, 맛있겠다. 얼큰하네, 그냥. 홍콩 갔다가 한국 갔다가 국경을 넘나드네. 난리 났다. 제대로 드시네요, 진짜. 그쵸. 제대로 해서 드시네요. 하나를 먹더라고, 제대로. 굿굿. 잘 먹었다. 저건 간단한데, 저 소스 하나 있으면 여러 가지 막 음식에 다 넣어도 맛있어지니까.